유로파 4강 프리뷰인데 이 경기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경기죠. 네. 세비야 대 맨유입니다. 프리빌레이션을 원래 챔피언스리그만 했었죠. 근데 이제 이걸 합니다. 이게 사실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났다고 해도 이상하지 전혀 이상하지 않은 대진이기 때문에 뭐 사실 반대쪽에 인트레 샤타르도 챔피언스리그 대진이긴 한데 아무래도 주목을 받는 경기는 이 경기이기 때문에 유로파리그의 프리빌레이션은 이 경기랑 결승 정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형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냥 지금 딱 생각했을 때 어느 쪽으로 좀 더 쏠리나요? 세비야. 저도 세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네. 이게 생각보다 많이 갈리더라고요. 맨유 쪽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아니 뭐 왜냐면 누가 이겨도 이상한 경기가 아니라고 봐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정말 퍼거슨의 강력한 맨유라면 맨유죠. 네. 근데 지금의 어떤 기세나 여러 가지 경기력 이런 걸로 봤을 때 난 아직 맨유가 조금 더 가다듬을 때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여전히 그 시즌 말미 리그에서 보여줬었던 체력적인 부담이 브루노 페르난데스한테 좀 아직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최근 팀 분위기를 한번 그럼 저희가 양 팀을 한번 볼게요. 아, 체크하죠. 자, 일단 세비야는 공식전 19경기 무패입니다. 네. 10승 9무예요. 그러니까 뭐 웬유도 뭐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아, 뭐 굉장히 좋죠. 네, 되게 좋았고 특히 저는 제가 로마랑 세비야 경기 중계했었잖아요. 저는 딱 그 경기 보고 아 이거 체급 차이 난다. 이게 같은 그 상위권 팀들이라도 라리가 그러니까 세비야 정도 퀄리티를 가진 팀이 로마 정도는 아직은 좀 더 위에 있는 느낌이다라는 게 그런 되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번 시즌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았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전체적으로 시즌을 통째로 놓고 봤을 때 올해는 세비야가 더 좋은 팀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울버햄튼전도 보면은 경기도 계속 주도했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또 저는 득점을 항상 넣는 선수가 또 넣게 된다면 저는 이 토너먼트 무대에서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지난 시즌 사실 지루가 그랬었고 그렇죠. 올 시즌 유로파리그에서는 이제 루카쿠가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 세비야는 그런 선수가 오캄포스란 오캄포스. 말이에요. 근데 오캄포스가 울버햄튼전에서도 골을 넣었죠. 골을 넣었고 그 경기는 사실 라울 히메네즈가 PK를 넣었다면 아마 세비야가 어려웠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실축이 됐고 뭐 세비야가 이겼으니까. 네, 그리고 세비야 하면 유로파리그 통산 지금 5번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승에 올라가면 우승이고 8강 이상으로 올라간 해에는 다 우승이에요.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에 레알 마드리드가 있으면 유로파리그는 세비야가 있다고 해도 그래, 과언이 틀리지 아니에요. 않을 정도로 최근에 보면 정말 강력합니다. 근데 선수들도 그거를 솔직히 느끼고 있을 알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수들 뭐 바네가라든지 뭐 나바스처럼 이제 세비야에서 좀 오래 동안 뛴 선수들은 또 이제 그런 DNA가 있어요. 있죠. 지금까지도. 물론 뭐 나바스가 나갔다 왔지만. 네. 네. 자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도 어찌됐건 좋아요. 리그도 챔피언스리그 티켓 딱 따내면 성공적인 시즌을 마무리했고 근데 이제 유럽 대항전 시작되고 그때부터 이게 폼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저는 그 주전 선수들의 과부하 이 문제가 지금 맨유한테는 제일 좀 심하지 않나. 그러니까 리그에서 좋았던 모습 중에 그래도 비교적 단점이 나왔었고 그거를 우리가 많이 또 축구팬들도 그렇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측면 자원 르크쇼가 부상당하면서 좌우측 공격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 그 다음에 전방 압박을 세게 걸었을 때 폭파가 압박을 풀어하기 좀 어려워하는 부분 프루노 페르난데스의 체력 저하 이런 게 이제 딱 눈에 띄는 그 문제점들인데 그러니까 쾌베나운전도 보면 어쨌든 이 팀들이 연장을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주전 선수들 체력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120분 혈투를 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그리고 부담이지. 이게 막 텀을 엄청 길게 두고 하는 경기도 아니고 딱딱딱 끊어서 지금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맨유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부담이 될 겁니다. 두 팀은 이제 챔스에서 만났을 때 그 유명한 벤 예데르 멀티골. 그렇죠. 그게 가장 최근 경기예요. 네. 네. 근데 유로파 리그만 따져놓고 봤을 때 가장 최근에 우승한 거는 맨유입니다. 맨유 때 이제 유로파 리그를 우승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냈으니까. 네. 양 팀 이제 부상자 같은 경우는 세비야는 이제 구델 선수가 출전부가 좀 의심된다고 하고 맨유는 필 존스 일단 못 나오고 그리고 루크쇼도 못 나오고 티앙 뭐 이렇게 세 명이 못 나옵니다. 네, 뭐 쇼는 우리가 부상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 원래 베스트 라인업이 나올 거예요. 네, 조금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윌리엄스가 앞선 경기들에서 보여줬었던 퍼포먼스가 아직은 1군 무대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으니까. 룩쇼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공격적인 부분, 수비적인 부분 둘 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많이 좀 발전을 해야 되는 선수죠. 그러니까 뭐 맨유 같은 게 세비야는 오히려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히메네스가 PK 실축해주면서 땡큐. 됐고 맨유는 근데 이제 득점 취소가 됐잖아요. 이제 그 점이 살짝 불운했지만 어찌됐건 마지막에는 골을 넣으면서 이겼다는 게 좀 팽팽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세비야가 근소위로도 좀 점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체력적인 거를 맨유가 어떻게 관리를 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베스트 11을 체크해 보죠. 세비야 이게 UEFA 공식 예상 라인업인데. 네, 세비야는 큰 변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딱 그거예요. 네, 앞선 경기들하고 변화 없고 수비진 똑같고요. 미드필더진도 똑같고 조르단 페르난도 바네가 그리고 공격진도 똑같습니다. 이제 저기서 수소랑 오컴포스가 위치를 계속 바꿀 거예요. 좌우측으로. 자, 맨유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폭바의 위치는 프레디랑 폭바가 후방 빌드업에 같이 관여를 해 주는데 여기서 압박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문제고 마티치가 나올 것이냐 프레드가 나올 것이냐. 일단 퀘베 나온 전에는 프레드가 선발로 나왔고 마티치가 교체로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4일 4일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유에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라인업이라고 보고. 뭐 여기서 이제 사실 위치를 약간씩의 차이를 두는 거기 때문에 뭐 네. 4-2-3-1이나 4-3-3이나 4-1-4-1이나 결과적으로는 근데 중요한 건 올라갈 때 프레드의 위치에 따라서 라볼피아나 형태를 쓰기 때문에 아, 맞아요. 예, 그거 이제 좀 그러니까 백스리라고 보면 돼요 공격 시에. 네, 그럴 때 이제 세비야 전방 자원들이 오컴포스도 압박 엄청 세게 하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맨유 입장에 되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 가봅니다. 자, 경기 보죠. 왼쪽이 세비야 하얀색 그리고 네. 빨간색 상의가 이제 맨유입니다. 저희가 이 피파에 유로파 리그가 없어가지고 챔피언스로 네, 했습니다. 이제 또 세비야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전방에서의 공격력이 화끈하지 못하다는 점. 네. 오캄포스를 제외하고는 해결사가 없죠. 믹대용이 그렇죠. 못해버리니까 네. 최근에 이제 엔네시리가 나와서 꽤 괜찮게 해주고 있긴 그래도 한데 그래도 뭐 아주 믿을만한 공격수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반면에 맨유는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죠. 그린우드, 마시아, 레스포드 다 있으니까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체력적인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알잖아요. 저 선수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그렇죠. 네. 이 끈적한 중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세비야는 어쨌든 상대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팀입니다. 아,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로페테기 감독이 저는 팀을 되게 잘 만들어놨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좀 뭔가 단단하고 되게 조직력, 저는 특히 수비 조직력이 진짜 되게 좋지. 아니, 멤버 하나하나가 굉장히 좋잖아요. 선대 디에고 카를로스 조합이 엄청 좋고 네. 오른쪽 나바스 왼쪽 레길론 좋고 그러니까 서로의 장단점도 잘 커버를 해주다 보니까 좋다. 근데 이게 아마 게임상의 능력치는 맨유가 많이 앞서지 않을까 뭐 그런 걸 어느 정도 우리가 또 감안하고 보니까 일단 경기 자체는 맨유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4강인데 또 단판이다 보니까 만약에 맨유가 결승 가서 저쪽에서 인테르가 샤타라 잡고 결승에서 붙으면 루카쿠가 또 아 그러네요. 싼구는 아마 못 나올 것 같지만 영도 있고 아 그러네. 재밌는 거 많겠다. 그렇게 돼 그 매치업이 성사가 되면 영, 산체스, 루카쿠 네. 이거 무릎 뒤에 가가지고 네. 이렇게 꼭 네. 하는 거 그거 했네. 와미사카가 이제 저런 식의 태클 좀 하죠. 이렇게 발 쓱 네. 넣어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에러가 있어요. 이거 직접 갈 것 같은데? 때리겠지. 선수 불렀어요? 조지나요? 뭐죠? 그 완비사카가 세비야의 왼쪽 라인을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빡세죠. 빡세. 오캄포스에다 레길론이야. 레길론이 또 이 로마전 때 보여준 골 이런 걸 보면 아 진짜 풀백이라고는 생각 바네가 스테보보 개때리네. 수소 자, 전반전 0대0 네, 엄청 팽팽했습니다. 이 왠지 실제 경기도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 똑같다, 똑같아. 조은영 아들. 조은영이 실제로 아들이 또 없기 때문에 딸 둘이죠. 네. 네. 그리고 묶었습니다. 아, 묶은 게 아니라 지진 거죠. 왼쪽 라인은 또 브랜든 윌리엄스가 막아야 될 선수가 수소랑 나바스인데 나바스도 기량이 또 좋죠. 좋잖아. 나이가 이제 좀 있다구나. 네. 오 좋아요. 베테랑이잖아. 욕. 오 그누. 어우 맨유 원정팬들. 네. 근데 세비야 세비야 가면은 진짜 저렇게 한 구석에 주고 구탱이 해주죠. 네. 난 세비야 경기장 분위기 좋은데 개좋습니다. 나 너무 항상 제가 여기서 레스터랑 챔피언스리그 경기 한번 봤었는데 진짜 재밌어. 나 중계할 때마다 저기가 이제 피스완이잖아요. 네, 라몬 산체스 피스완. 아 여기 진짜 분위기 좋다. 네, 세비야 뭔가 그 뜨거운 그 힘이 있어. 열정이 있어. 네. 그리고 PL 관중들 함성이랑 달라요. 관중 함성이랑 톤이 다르다. PL은 예 이러고. 아, 근데 여기도 네. 오~ 여기는 오 이렇게 이러고. 하니까 네. 소리가 좀 달라. 어 교체. 올리베르 토레스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예. 네. 조르단이 빠져 껐죠. 로메로가 계속 나오겠지? 유로파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결승 갔을 때 마지막에 골키퍼로 바꾸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거든요. 네. 이거 갑자기 그냥 주전 골키퍼를 쓴다거나. 근데 그냥 한 대에서는 세게 가야 그러니까 그 골키퍼의 기량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네. 왜냐면 그러면 저런 선수도 불만 떠 바로. 뭐 이적하죠 그러면 한 시즌 뛸 수 있는 경기가 없는데. 아니 내가 쭉 이 대회를 이끌고 왔는데 막판에 그렇게 바꿔버린다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0대0이에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어떤 식으로 묶는지도 중요할 거예요. 오, 근데 백 올라가겠죠? 바로 올린다. 뭐야, 옵사이드네. 이쪽은 엔네시리가 빠지고, 이쪽은 프레드가 빠지고, 여기 맥터미니가 들어오고, 지금 세비야는 누구야? 뭐야? 릭데용. 맞네. 네, 어, 엔네시리 빠지고 릭데용이 들어갔네. 근데 루크데용 넣는다는 건 결국엔 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풋백이 쓰는 건데. 머리 노리겠다는 건데. 전혀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네. 바스켓스네. 아니 뭐 교체를 막 쭉쭉쭉 반행하를 빼네. 네. 중원 싸움만 엄청 치열해. 근데 진짜 이렇게 경기가 흘러갈 것 같아가지고. 바이. 오! 이거는 미스다. 오, 잘 버텼고. 오! 옵사. 아, 이걸 이렇게 해주 어, 개 죽어봤네. 그걸 개 돌리고. 어, 오복성 패스. 오! 뭐죠? 아. 두 팀 다 뭔가 공격, 막 골을 넣고 싶은 생각이 없나요? 중원에서만 볼이 엄청 돌아가고. 네. 중원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겠지. 못 잡지 않네요. 못 잡네요. 뭔가. 누구요? 폭파 빼고? 링가드! 나올까? 왜 링가드가 또 마지막 그 시즌 마지막 골을 넣었던 것처럼 네. 막판에 사나이가 될 수도 있어요. 바스켓스 연장 가네. 오, 그냥 경기 끝내기네. 자, 저희가 아, 이게 0대0으로 끝나면서 연장으로 갈 가능성이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득점이 안 나오고 나와도 한 골차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네요. 네. 이렇게 되면 승부 차이까지 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럼 뭐 아예 모르는 거고. 어찌됐건 90분 안에 승부가 안 난다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연장전, 그리고 연장전 승부 안 나면 이제 승부 차이까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뮬레이션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아, 이 경기는 이스타TV에서 확인하는데 입중계예요. 네, 유로파리가 중계권이 없어서 이거 좀 아쉽긴 합니다. 이거 꼭 보고 싶은 경기인데 그래도 입중계는 하니까 함께 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